그런 식으로 돼서는 사실 0.5가 아니라 한 0. 우수한 자원을. 일단 제가 그 이 사과의 말을 올린 거에서 더 뭐 토시를 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제가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그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여러 날에 걸쳐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아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 사건은 제가 보는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죠. 그 사건은 당시에 우리 당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몇몇 위원회를 저쪽에 넘겨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같은 악법들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 악법을 막기 위해서 당시 당원들, 보좌진 의원들 포함해서 처벌대거 감수하고 몸 아끼지 않고 몸으로 막았던 충돌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법률적인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자 간 폭력 사태, 댓글팀 의혹과 공소취소 청탁 폭로 등 이른바 자폭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자폭까지는 아니고요. 예. 자해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해까지 맞는 거예요? 자폭은 아니죠. 그럼 분당대회 맞습니까? 분당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럼 분열대회입니까? 뭐 이제 봉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폭력과 문자폭탄, 인신공격 등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칫 이번 전당대회가 자유우파 보수 세력을 크게 실망하게 버림받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특히 어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청탁을 폭로하면서 절정에 달했는데 후보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의 의회 폭주를 막기 위해 빠루의 여신, 빠루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 후보를 향해 분별력이 없는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원희룡 후보 역시 거들었습니다. 동지의식이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흔들고 누구든지 위험으로 궁지로 몰아서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태는 심각해지는 거죠. 당내 파문이 커지자 한동훈 후보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이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 시민단체도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자폭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내부의 위기감이 심각하다며 야권에 계속해서 끌려갈 먹잇감만 던져주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